기대해도 좋아. Let's go. 이름이 뭐예요? 네. 아 그리고 우리 지연 씨. 네. 그 작년에 리얼 연애 프로그램에서 제국의 아이들 형식 씨한테 네. 결혼하자는 그런 어이구, 프로포즈를 아유. 받았었죠. 아, 부럽다. 우리 형식이가 네. 또 그런 거를. 또. 그때는 아무래도 연애 프로그램이니까 네. 그런 멘트를 어쩌다 하게 됐는데 이게 좀 그거 영상을 보고 많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친한 동생 누나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아 누나예요? 네, 제가 누나예요. 아 그렇구나. 아니, 형식이가 사실 지연 씨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요? 같이. 아니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네. 뭐 프로그램을 찍게 됐다. 형 네. 그거 봐달라.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지연 씨는 그 동해 씨랑 같이. 아 네 맞아요. 드라마도 찍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동해 씨가 맨날 얘기하더라고. 너무 착하다고. 아 진짜요? 오. 우와. 착하죠. 이런 여동생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네. 뒤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진짜네. 착하다고. 포미닛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깜찍이 소연 언니. 언니가 부르는 현아 언니의 아이스크림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요. 언니만의 매력을 살려서 멋지게 불러주세요. 이 리액션 뭐죠? 기대돼서. 하나 둘 셋 넷. 난 달콤한 아이스크림 넌 녹아내릴걸 상큼한 아이스크림 크림. 아, 잘 몰라요? 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쑥스럽네 쑥스러워. 네. 그거 그거 뭐. All, 멤버들이 all right. 인정한 것만. 아, all right. 아 어제 차에서 김예림 씨 제가 막 그냥 불렀는데 가윤이만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아 정말. 야 지윤이 똑같지 않냐 그런데 아니 그냥 지윤인데 이랬는데. 제가 들었을 땐 똑같아요. 가윤 씨가 들었을 때는? 네. 그리고 리액션 부탁드려요. 네, 네. 안 비슷해도 가윤 씨가 위에서 안 비슷해도 똑같은 리액션. 오케이 시작. 요즘 난 alright 너가도 alright 이별 따윈 alright 이거 한번 듣고 가야겠네. 김예림 씨 걸 한번 듣고 가야겠네. 씁쓸하게 해서 alright.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있을까요? 짧게 짧게 할까요? 박효신 씨. 아 이건 사실 제가 지금 눈의 꽃을 네. 그 일본어 버전이랑 네. 박효신 선배님 버전 이렇게 두 개 있거든요. 예. 근데 일본어 버전이 더 잘 어울려요. 네. 일본어 버전으로. 유키노 하나 후타리오 이소테. 안 비슷하다. 죄송해요. 이거 안 비슷한데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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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